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 주신 주님께서는 이 교우들을 불사불멸의 상급으로 채워 주소서. 아멘. 주님의 순환 시기를 마치고 부활 축제를 기쁘게 거행하는 이 교우들을 영원한 기쁨의 천상 축제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구하소서. 아멘. 잠깐만 앉겠습니다. 부활 초기는 맞기 힘드시죠? 어쨌든 오늘 은혜로운 부활 성냥 이사였습니다. 노래해 준 우리 성가대 수고 많았습니다. 집에 가서 맛있는 거 잡수세요. 공지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월화수 3일은 9월 휴감이라고 해서 성당 모시고 신부님, 수녀님, 사무장 모시겠습니다. 이사가고 싶어 있을 것 같으신 분은 참으십시오. 내일 남미사회 3업계 상임위원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굉장히 많은 알림사항이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당 3업계에서 나가시면은 수고하실 거고, 여러분 부활 떡을 준비했습니다. 가져가시고 떡 먹고 상대에게 떡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쁘게 우리 부활 맞이하시고, 할렐루야. 원래 이 할렐루야, 히브리 말로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할렐은 이스라엘 말로 찬양이라는 뜻입니다. 명사예요. 여기에 후가 붙으면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할렐루 이러면 찬양하라. 찬양의 목적이 뭐냐? 야입니다. 야는 야훼의 축소형. 야훼를 찬양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이 오랜 이민족의 침입을 받다 보니까 해외 유대인들이 많아졌어요. 본토에 사는 유대인보다 외국에 사는 유대인이 많아졌습니다. 이 외국에 사는 유대인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이들이 외국에서 쓰는 말이 그리스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지중해 연안을 처음으로 행정 통일을 한 사람이 알렉산더와 그 후계자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헬레니즘의 문화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약 경전을 히브리 말, 이스라엘 말에서 그리스 말, 히라버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히라버는 H가 없어요. 그래서 H 발음을 못 합니다.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은 현대를 현다이라고 쓰고 윤다이라고 씁니다. H 발음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를 못 하고 알릴루이아. 나중에 이제 기원후 5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라틴어가 이 그리스 성경을 다시 번역합니다. 그리스 성경 우리가 칠십인역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라틴어, 불가다라는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알릴루이아를 알렐루이아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가 됐고, 가톨릭이 오랫동안 전례음을 썼기 때문에 알렐루이아를 굳어졌는데, 2005년도에 나온 추교회의 반 성경에서는 원어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할렐루야로 돌아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리스 정교회, 히랍 정교회라고 그러죠? 여기는 아직도 전래 용어가 그리스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알릴루야라고 합니다. 알릴루야라고 하고, 우리는 할렐루야. 저쪽에서는 할렐루야. 그래서 개신교 사람들은 할렐루야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게 사실은 원 오리지널 발음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호산나도 그리스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호산나가 됐고, 원래 히브리 말은 호슈야나였습니다. 호시야, 호세야, 이 호수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현재를 지금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나중에 말고 지금 살려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호슈야나, 호산나, 아시겠죠? 자, 어떻든 2018년 부활절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무엇이 부활해야 할 것인가? 나의 미래에 있어서 어떤 점이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인가? 주님께 청하면서 경건하게 부활 시기 보내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합니다. 144장입니다.